안녕하세요, 게임꾸러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게임은 아니고 영화 후기를 좀 남겨볼까 합니다. 뭐를 말해도 이제 누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그 조금이라도 얘기해주면 뭔가 예상이 되잖아요.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영화에 대해서 누설 전혀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일단 영화 처음 봤을 때뭔 내용인지 몰랐어요. 제가 사전 정보 전혀 없이 그냥 이 영화 극장에 갔다 보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? 전혀 몰랐는데 2시간 20분 동안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전반적인 게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영화 구성 같은 게 이해하기 쉬웠어요. 그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추격신이라든가 뭐 격투신 같은 거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이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 같은 거 이제 좀 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영화관을 더 다니고 있거든요.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니고 있는데 저저번 주 이제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봤을 때는 진짜 한 20명? 근데 오늘은 체감상 제가 뭐 세보진 않았으니까 못해도 그래도 50명? 한 70명 됐던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관에 이제 먹을 걸못 들고 가더라고요. 음료수 제외하고. 그래서 저도 그냥 사이다 라지 사이즈 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쭉쭉 빨아먹으면서 영화 시청했었고.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혼자 보러 갔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해가지고 갔는데 표 좌석을 고를 때다막두 자리씩 붙어 있는 거예요. 자리가. 제가 되게 일찍 예약을 했거든요. 딱 제일 좋은 자리 딱 정중앙에 딱 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을까 이제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딱 들어갔는데 덩치 크신 이제 남자분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딱 이제 뭐 커플도 아니고 덩치 큰 사람 두 명이서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막 영화 보면서 팔꿈치 같은 데가 딱딱 닿는 거예요. 서로 그러니까 너무 싫었습니다. 생판 모르는 남자랑 이렇게 살 부딪혀가면서 영화 보니까 좀 그렇더라. 좀 그렇더라. 저 이제 다음 주 랑종도 보러 갈 건데 예전에 나온 영화 뭡니까? 곡성인가요? 곡성 같은 경우 영화 보는 동안은 되게 재밌었어요. 막 무섭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었는데 끝까지 봤을 때 남는 게아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? 딱 이런 식으로 남아가지고 좀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보러 가는데 역시나 좀또뭐 엔딩은 좋게 말해서 뭐 열린 엔딩 뭐 이런 게 아닐까 알아서 해석해라 이런 식이면 난좀 실망할 것 같아. 오히려 오늘 같이 영화를 끝까지 봤을 때아딱 이렇게 영화가 이해가 되는 이런 게 저한테는 또 맞더라고요.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다음 주에 또 제가 필 받으면은 랑종 또 시청하고서 간단한 후기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!